방송인 지연수와 유키스 출신 일라이가 이혼 2년 만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 3일키로 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예선은 아들 민수를 데리고 지연수 일라이가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공개된다. 이혼할 당시만 해도 꿈에도 상상 못했던 여행이다. 일라이는 바닷가에서 지연수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방송하길 잘한 것 같아.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 라며 바위 위에 둘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외한 지연수와 일라이는 두 사람을 이혼에 이르게 했던 부부 갈등 등 해묵은 문제들을 마주해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상당히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빠한테 한국 들어와서 살겠다고 얘기했다라는 일라이의 말에 지연수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방송 때문에도 걱정 많이 하실 거 아니야. 뭐라고 안 하셔? 라는 지연수의 질문에 일라이는 걱정 많이 하시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부모님은 유튜브로밖에 이혼 방송을 볼 수밖에 없잖아 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옛날 이야기까지 다 꺼내서 악의적으로 편집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걸 보면서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라는 일라이의 말에 지연수는 조심스럽게 사과를 건넸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받았던 지연수는 너와의 마음을 풀고 싶었던 것인데 누군가 일라이의 부모님의 의미 부담받고 힘들어지는 거 나도 싫다라며 죄송하고 많이 미안했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연수의 사과에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일라이. 일라이는 날 여자로서 사랑해? 라는 지연수의 질문에 여자로서 사랑해라고 답함으로써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다. 각각 32살, 21살일 때 처음 만난 지연수와 일라이는 2014년 혼인신고 직후 아들 민수를 낳았으며 2017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2020년 파경을 맞았다.